자, 무게중심의 의미가 뭐냐? 시소처럼 보시면 됩니다. 시소처럼 가공된 값입니다. 자, 여기 보면 56.43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얘기했던 60개의 데이터들을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주면, 골고루 표시를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가운데 값입니다. 얘가. 무게중심의 가운데 값.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 왼쪽 자료와 오른쪽 자료를 다 넣으면 뭐가 나와요? 0이에요. 자, 수학적 기호는 시그마는 뭐라 그랬죠? 다 더하라는 의미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x바라는 게 얘가 평균입니다. 자, 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i는 개체입니다. 60개니까 1번부터 60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데이터, x1에서 뭐를 빼요? 평균.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을 빼면, 값이 뭐냐? 16.43이 나오죠. 근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56.43보다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얘도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뭐예요? 시그마. n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데이터가 60개니까 60개를 다 더해라. 1번부터, 한 개, 처음부터 60개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해라. 어떤 데이터를 더하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값에서 평균을 뺀 값. 얘를 편차라고 했습니다. 편차. 걔를 다 빼봐라. 그리고 뭐예요? 시그마. 다 더해봐라. 그러면 항상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항상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왜요? 평균은 무슨 값이죠? 가운데 값. 모든 자료의 가운데 값이 평균이라니까요. 평균이, 그래서 모든 집단의 대표하는 값, 모든 집단의 가운데 값. 그래서 좌측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하고 우측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하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오른쪽은 플러스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더해서 가운데가 나와야 되니까 뭐예요? 항상 0이죠. 그게 평균의 의미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데이터가 몇 퍼센트가 있겠어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0개다. 아, 100개로는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 몇 퍼센트가 왼쪽에 있어요? 50%. 오른쪽이 몇 퍼센트예요? 50%.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평균은 모든 데이터의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균등한 값, 시소, 가운데 값이에요. 그래서 대표 값으로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항상 가운데 값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편차라는 걸 뒤에 가서 또 배워보게 될 건데, 이 편차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차라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인데, 원래 데이터를 쓰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왜요? 항상 가운데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50%는 왼쪽에, 50%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값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은 가운데 값이니까 항상 가운데서 왼쪽은 50, 마이너스가 50이고 플러스가 50이죠. 제로니까 항상 평균은.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평균을 대표값으로서 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평균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상치에 민감해요. 만약에 우리가 40명의 몸무게가 56kg이라고 앞에 나와있죠? 근데 스모 선수가 딱 왔어요. 아니면 운동하는 선수가. 그럼 어떻게 돼요? 50kg이 아니고 기본이 100kg가 넘어가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 항상 평균은 뭐라고 그랬죠? 가운데 값을 찾아간다고 그랬죠. 맞죠? 평균은 가운데를 대표하기 위해서 가운데 값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골고루 분포하면 가운데 값이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어떤 값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상치라는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보통 사람의 값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상하다. 이해되셨죠? 그런 값들이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원래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대표하는 요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값을 찾아내요. 왜? 플러스 0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의미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값을 찾고 싶었는데 이런 이상한 데이터 한두 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하고요.
산출 평균은 이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이런 값들은 제거해 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를 빼줘요. 빼주는데 그 빼주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쓰느냐? 산출 평균 말고 중앙값, 최빈값, 절삭 평균 이런 걸 씁니다. 보충해서요. 뭐냐면 산출 평균에 중앙값 이런 것들을 같이 구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값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중앙값입니다. 보완하는 값입니다. 산출 평균을 보완하는 의미예요. 중앙값은 뭐냐면 데이터를 순서대로 쭉 나열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가운데 값을 찾아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특이한 데이터가 있어도 별로 영향을 안 받겠죠. 항상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값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데이터에서 보면 쭉 순서대로 나열해요. 40kg이 제일 적고요. 72kg이 제일 많아요. 그럼 그거를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60이니까 30명, 31명, 요 사이 2명이 가운데 사람이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뽑습니다. 짝수니까 홀수면 딱 가운데 값이 나와요. 근데 짝수면 이렇게 가운데 값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해주면 되죠. 근데 지금 값이 똑같으니까 56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중앙값은 모든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하나 또는 두 개의 값을 찾아서 그 값을 평균으로 씁니다. 자, 중앙값도 평균이에요. 알았죠? 평균인데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최빈값이 있습니다. 최빈값은 가장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값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보면 56kg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5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찾아내요. 나중에 이걸 줄기 그래프라는 그래프로도 보여지는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봤더니 56kg하고 요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아, 그럼 평균이 요 근처에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사람들이 존재하면 이제 산출 평균 말고 이거는 이제 개체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상치에 영향을 덜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계산도 해요. 만약에 어떤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있으면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이 됩니다.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막대 그래프의 가장 가운데 막대 그래프의 왼쪽 꼭지점을 서로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 값이 55에서 조금 이동했죠. 아, 56kg, 57kg 이 정도 되겠구나. 비슷한 값을 우리가 맞춰낼 수도 있어요. 보셨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균하고 중앙값하고 최빈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오른쪽에 뾰족해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스퀘어드 레프트라고 하거든요. 스퀘어드라는 말은 왼쪽 꼬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꼬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래서 스퀘어드 레프트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평균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죠? 이런 시간. 우리가 원하는 건 요 값이에요. 요 데이터를 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확률 이론이라든가 확률 분포에 가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표본 분포들은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갖게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나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퀘어드 라이트라는 것도 있죠. 어쨌든 평균이 가운데 값을 안 잡고 왼쪽 오른쪽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의미로 중앙값하고 모두값을 이렇게 쓰게 되면 어쨌든 요 세 가지의 관계를 보고 평균보다 작다 크다 이런 분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해주는 지표가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스퀘어드 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됐을 때 아까 전에 아웃라이어를 제거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고 제거해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절단 평균이라는 것도 씁니다. 이거를 트림드라는 용어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많이 썼어요. 언제 썼냐면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 하게 되면 바이어스가 생기죠. 사람이 점수를 채점하게 되면 또는 우리 무슨 요즘 뭐죠? 뭐 K-POP 뭐지? 이런 거 오디션 프로그램들 보면 점수를 주는데 한 사람이 점수를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더해서 산술 평균 내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높은 점수를 그냥 계속 주면 그 사람한테 바이어스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으로 뭘 하냐면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두 개로 뺍니다. 사람이 많을 때. 그래서 이상치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끝을 잘라줘요. 그걸 우리가 절단 평균이라고 씁니다. 스포츠 경기할 때 가장 많이 쓰죠. 채점할 때, 사람 채점할 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례를 들어볼게요. 2014년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평균 재산이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 내봤더니 다 더해서 N분의 1로 했더니 97억이 나왔어요. 뭐 이상하다. 이렇게 돈이 많지?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500억 이상 보유한 이상치죠. 우리로 치면. 보통 평균이 10억 정도, 20억 그 사이인데 500억 이상 되는 사람이 4명이 있었대요. 이 사람을 포함해서 재니까 어떻게 돼요? 97억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빼면 한 18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한 70억이 그냥 뻥 튀어버리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제거해주기 위해서 소득이라든가 스포츠 경기라든가 특별하게 이런 이상치가 많이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제거해줍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 트렌드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돈에 관련돼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빼고 씁니다.